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? 그때 당시에 스트릿 브랜드를 좋아했었는데 왜 이런 디자인 안 내지? 라는 생각에 그럼 내가 한번 내봐야겠다 해가지고 디즈너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 대한민국의 상징물, 뭐 민화나 태극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요. 태어나서 그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뭐 그려본 적도 없었고 의류를 만들 거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놓기 싫더라고요. 포기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진념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? 나 할 건데? 하면서 만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. 자기가 확고한 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미칠 수 있고 아, 난 괜찮아 이거면 돼 라고 하면 창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생활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프리스나 이런 데다 찾아봐서 없어? 그럼 그걸 만드는 게 발명인 것 같아요. 일단 한국의 큰 획을 긋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. 저희 브랜드 자체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한 바람이 있고 나 음악해, 뭐 나 보드 타고 나 댄스하고 랩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.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회를 더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